안녕하세요.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.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.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. 범띠 해놓고 나면 용맹스럽다 라고 하나 사람은 틀려요.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가 범띠.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자신을 표출하는 것보다 무조건 좀 강해 보이고 자기 주장, 자기 고집을 워낙 많이 내세우세요. 불필요할 만큼. 그래서 범띠들이 금전에도 손해, 인간에도 손해를 많이 보는 게 범띠셔요. 특히나 우리 범띠분들 중에서 1월생, 5월생, 9월생 분들 성격 굉장히 급하세요. 뭐 아니면 도일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셔서 이 남과의 타협하기 시기가 굉장히 또 힘이 드시다. 그래서 이럴 때 좀 그 불같은 성격을 내려놓어라. 그래야지 많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 승진 문제, 진급 문제에 있어가지고 월등한 좋은 성적을 올리실 수가 있으세요. 그렇지만 음력 7월생, 양력으로 8월생이신 분들은 올해 사고수를 분명히 조심하셔라. 집안의 부모님들이나 안 그러면은 내 형제분들이 올해 사고를 당하신다든지 질병 상해 쪽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범띠분들은 이런 어떤 사고수 그리고 내 몸수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. 일신. 또 우리 음력 7월생, 양력 8월생 분들은 회사를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해고가 된다든지 이런 불길한 징조가 조금 나옵니다. 그렇죠. 해고가 잘리는 거죠. 네, 그래서 음력 7월생 분들은 올해 이런 좀 고초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리고 또 음력 7월생 분들 집안에 수리하지 마셔라. 리모델링 잘못해가지고 집안에 동토가 난다든지 손재 손해가 따른다든지 민사소송, 형사소송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범띠 7월생 분들만 조금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괜찮다. 다만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셔라. 그 자존심 때문에 주변의 인간관계도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 도움을 청할 데가 없을 때도 생겨요. 그러니까 범띠분들 한마디로 성격만 조금 바꿔주신다 하면 예, 올해도 큰 탈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시겠다라고 보겠고요. 또 우리 범띠분들 중에서 허리 쪽 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올해 또 디스크 수술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러면 나는 범띠인데 왜 나 안 풀려요? 왜 나는 범띠인데 범띠 노릇을 못하고 살까요?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. 예, 한 가지 저 개인적인 금명신당에서 팁을 드리자면 어떤 조상의 묘에 바람이 들었다든지 산탈,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장을 잘못했다든지 묘를 잘못 썼다든지 거기에서 우리 범띠분들은 굉장히 직격탄을 맞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조상 묘도 잘 섬기시고 이장을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집안에 산사태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 없었나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죠.